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20일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창당 대회를 갖는 이준석 지도의 개혁신당은 한국 정치사에 기록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보수를 개혁하겠다고 해서 젊은 정치인들이 모여가지고 기치를 내건 점, 그리고 기록적으로 빨리 창당한 점, 그리고 주로 온라인 당원 모집을 통해서 저비용, 고효율, 경쾌한 정치를 실제 정치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점,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제3당을 키워가지고 극단적인 양당의 검투사 정치를 끝장내겠다는 쟁점을 만든 점 등등입니다. 제가 의미를 부여하는 방송을 했더니 조갑제 TV 동영상에 수많은 댓글, 찬반 댓글이 붙어 있습니다. 아주 건전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개혁신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몇개 소개를 하면서 저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개혁신당을 지지하며 응원합니다. 패륜 정당이며 망나니 짓이라니, 누가 망나니 짓을 한다는 말인지 어른답게 삽시다. 이것은 며칠 전에 이준석 위원장이 발표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개선안에 대한 견해입니다. 서울 살다가 지방에 내려가 살고 있는데 어쩌다 서울 가는 날이 되면은 신분증과 동전 500원을 준비하지 않으면은 그림의 떡, 현행 무임승차 제도 얼마나 불편한 제도인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수 있다. 번거롭다고 이용하지 않고 있다. 지방에 사는 노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셈이다. 표를 의식하지 않고 형평성이 맞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개혁신당의 합리적 대안이 현실화되기를 응원합니다. 그 밑에 도훈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 어버이 부모의 마음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후손들이 잘살수 있는 정책, 다 같이 잘살수 있는 정책, 옳은 말 하는 개혁신당은 미래입니다. 다른 분입니다. 대기자의 안목과 평가가 돋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많은 비판과 질시가 난무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진실과 정의로운 인생을 살아오신 진정한 보수 어른으로서 공정한 평가를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평소 보수 지지자로 보수가 나눠지는 현 상황이 아쉽지만 합리적인 보수 정치 지도자로 이준석 위원장께서 정의로운 정책과 자세를 견지하셔서 보수의 지평을 넓히고 보수의 가치를 새롭게 세워주시길 기대합니다. 또 다른 분입니다. 개혁신당의 창당을 축하하며 대한민국 정치 선진화의 원년으로 기록되길 바랍니다. 정치 선진화의 원년으로 기록되길 바랍니다. 시일한 분입니다. 누가 뭐래도 보수는 이준석, 보수 아닌 분은 어떨결에 여당에 들어온 윤석열, 한동훈, 보수와 여당 소속인을 구분부터 할줄 아셔야 합니다. 사실은 보수의 기치를 내건 점에서는 이준석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지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보다 앞서죠. 지성이란 분입니다. 개혁신당이 오늘을 시점으로 10년, 20년까지 단일 정당으로 승승장구하기를 기원합니다. 26세의 비대위원이었던 이준석이 오늘 여당 대표를 거쳐 창당을 하듯 10년 후의 이준석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합니다. 조갑제 선생님도 건강하셔서 우리 함께 정치인 이준석이 커가는 모습을 지켜봅시다. 그때 못하면 선생님이 따끔하게 질책해 주세요. 10년 뒤의 이준석이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다.
다른 분입니다. 이준석 신당 응원합니다. 힘든 싸움이 기다리고 있지만은 나라 발전을 위해 몸을 던졌으니 우리나라가 새롭게 개혁되어지고 국민들의 삶이 윤택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에 창당하는 분들의 그 주력이 젊다는 점입니다. 젊다는 것은 실수를 해도 충분히 재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그런 실수를 통해서 더 커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다른 분입니다. 이준석은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지 않고 내부 총질만 했던 사람입니다. 정치하기 전에 인간이 되어야 하고 정신세계가 정상이 아닙니다. 그 밑에 이런 댓글이 붙었습니다. 정신세계가 님보다 뛰어나 님이 하지 못하는 일 하고 있죠. 또 다른 분이 또 이런 댓글을 옆에 붙여놓았네요. 이준석 당대표 때 이재명 대선, 지선, 대패, 승장이 패장을 조롱할 필요는 없지.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을 조롱할 필요는 없지. 아주 점잖은 이야기네요. 다른 분입니다. 개혁신당의 창당대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총선에서 국힘과 민주당을 물리치고 제1당이 되길 소원합니다. 개혁신당의 승리만이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오렌지 개혁신당이여 영원하라. 오렌지색이 이 당의 일종의 로고색이 되었습니다. 다른 분입니다. 힘든 길이기에 가야만 합니다. 이미 실패해도 승리입니다. 다른 분입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맑은 물을 흐리게 하는군. 온갖 분탕 짓거리만 하는군. 그 밑에 흙탕물을 맑은 물로 바꾸기 위하여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지켜보면 알게 될 것임. 덕순이란 분입니다. 나이 드셔도 깨어있는 분이네요. 저도 70이지만 적극 개혁신당 지지합니다. 대단하네요. 다른 분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보아왔어요. 존경하는 선생님이 계셔서 그래도 대한민국 좋아요. 또 저를 비판한 글도 붙어있네요. 또 헛소리, 제발 집에서 쉬어요. 그 밑에는 니나 쉬세요. 선생님께서는 할 일이 많으셔서 쉬시지를 못하시오. 다른 분이 또 붙였습니다. 동감입니다. 환영이란 분입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비극적 역사를 답습하지 않아야 이준석의 젊은 미래가 기대됩니다. 창당 축하. 다른 분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정치, 이런 정치 바랍니다. 참여하는 정치, 소통하는 정치, 미래 정치 바랍니다. 정리가 잘 됐습니다. 참여하는 정치, 소통하는 정치, 미래 정치 바란다. 다른 분입니다. 이준석 신당 우리나라에서 연구해 볼 만한 정치, 이것이 새 정치다. 돈안 드는 정치, 미디어 정치, 연구해 볼 만한 정치입니다. B란 분입니다. 오늘 오렌지색 파카 입고 현장에 갑니다. 한국 정치를 개혁하는 오렌지 혁명이 일어나길 기원하며 이준석 파이팅, 개혁신당 파이팅. 지금까지 한국 보수는 좌파보다 게으르다, 그리고 투지가 약하다 하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준석 위원장만큼 악착 같고 부지런한 보수 정치인은 없을 겁니다. 그것만 해도 한국 보수의 새로운 자산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2024년 1월 20일이 한국 정치사에서 굵은 고딕체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